나무가 잘 심어진 공장에서는 직원들의 근로 의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장 녹화가 직원들을 위한 복지이자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뉴스기획 도시와 나무, 오늘은 공장 녹화의 효과와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외곽의 한 특수 파이프 공장. 공장을 신축하면서 옥상에 조경시설을 만들었고 이곳은 직원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맑아서 업무하는 데는 이제 휴식 시간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 탐진봉을 제조하는 또 다른 업체는 전체 공장 부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5,000제곱미터 면적에 잔디와 나무를 심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느 때라도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보다 보니까 조금 맑아지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빌딩이지만 사무실과 공장 바로 옆 공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회사는 나무를 심은 뒤 직원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직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창조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 능률이나 이것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 상당히 직원들이 기분을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능력은 상상의 이하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장 녹화가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근로 의욕, 생산성 등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취지는 제조업체 근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장 녹화가 근로 의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인터뷰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7%가 일하기가 더 좋구나 매우 좋다고 대답했으며 13%가 모르겠다고 답한 반면 효과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효율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합니까? 나왔어요. 예, 자주. 좀 탁 트인 공간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기분이 약간 리프레시 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쉬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공장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가 직원들의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주는 복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조경 등 공장 녹화가 진행된 곳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에선 사실상 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은 공장을 지을 때 일정 비율에 따라 녹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무 비율을 억지로 맞추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공장 부지 부족을 이유로 조례로 규정한 의무 녹지 비율마저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공장의 조경 면적 확보 부담 때문에 그런 기업 활동이 많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공장 녹화 사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스스로 녹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절반만 대지 안에 조경으로 인정하는 옥상 녹화를 100%로 확대하자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장 녹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 책임감이 결국엔 제품의 친환경성으로도 유도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계와 자재로 가득 찬 공장에 심겨지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곧 직원들을 위한 복지이자 생산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KNN 진종입니다.